근데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사실은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와. 언제나 안 놀랬어요? 항상 놀랄 건데 그게 기쁜 것 쪽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우울한 쪽이에요? 엄청 기쁜 소식이에요. 긴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어? 김이? 여러분 이게 출근 복장이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지금 퇴근 복장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엄청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벌이 오늘 얼마? 상암동 이곳에 떨어졌어요. 오! 오! 대박! 바로? 여기가 베이스캠프예요? 어? 오늘 마지막? 내륙산으로 떠날 건데. 아니 나 이제 차 막힐 데가 없잖아요. 지금 재방 출이라고요? 여기서 뭐야? 지금 오늘 회식하고 뭐 그러는 건가? 어? 오! 여기서 다 끝이에요? 여기서 다 한다고요? 우와, 진짜로? 우와! 욕벌이 여기! 우와, 많이 들었는데 대박! 오늘은 바로 드래곤볼 대방출을 시작할 거예요. 다 따면요? 다 따면 여러분 평소대로 여러분 소원 하나씩 들어드리고 오늘 촬영도 여기서 끝입니다. 에? 회식하고? 자, 그러면 봐봐. 못 따면 못 따면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죠. 아니 여러분 정도 실력이면 사실은 거의 100% 다 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무슨 소리야? 처음 듣는 소리.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용벌 7개를 모두 다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이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음 용벌의 행선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 그걸 얘기해달라고요. 갈 거니까. 그래서 거기 가야죠, 이제. 가야죠. 어디로 가면 되냐, 그걸. 그래도 잠시 1분 동안 행복했다. 다음 행선지는 스머프 마을이라고. 스머프 마을이요? 아, 스모크 분야. 아, 스모크. 다 파란색이야, 그러면? 다 스모크. 아, 와, 잘 봤다. 아. 아니, 육진이네, 와. 정말 대단해 보인다. 이거는. 그래도 날씨는 춥다고 따뜻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 아니 이거는 지훈이가 어울리겠다. 이거는 이게 딱 나잖아. 이건 나같이 생겼는데 아예. 네, 형. 그거 아니죠. 만약에 이건 딱 규현이. 파파 스머프가 호동이 형이거든 원래요. 이건 뭐 캐릭터가. 수염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나이 순으로 가. 나이 순. 지훈이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나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은 다 친구인데. 어른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건. 더 우리 동방 예의지국인데. 그거는 저항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경로당도 못 가실 거예요, 나이가. 스머프 마을에 가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성공하시면 전혀 갈 필요가 없고요. 이거 진심이라. 진심이야. 근데 왜냐면 내가 볼 때 뭐 집에 좀 일이 있나 봐, 지금. 제 표정이. 아, 나 지금 진짜 미안한데. 선배님 진짜 미안한데 마음이 된 것 같죠? 다시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스물여섯 마음이 다시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촬영 이미 지금 성공했어. 날아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나르자. 파이팅. 오늘 나르자. 좋아. 날아가자. 딱 세우고. 렛츠 고. 영분색. 기 한번 세우고. 아 좋아. 기 한번 세우고 가는 거야. 마셔마. 마셔마. 하지마! 홍콩말! 내 자고 황황상 왕왕이! 이거 하지 말라고! 맞추라고!
뷰를 볼 수 있어. 오. 행복해 수지 그대가 나의 제목이 수준 시간만큼 나 그렇게 힘들게 내가 달려도 내가 나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달려갈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 내 사랑은 내가 Stop! 오! 어? 야, 자! 야, 서서서서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아 가수는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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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사랑인데 그 전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야. 난 이미 슬픈 사랑! 어? 이미 슬픈 사랑! 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뭐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여러분 고생하셨으니까 진짜 성공하면 그거는 뭐 진짜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아니 우리 진짜 우리 하고 싶은 대 해버려요? 진짜 갈 수 있나 봐요. 진짜 성공도 좋은데 만약에 실패해가지고 이 조진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렇죠. 아, 만약에 실패해서 퇴퇴퇴 하세요. 나무 퇴퇴퇴 가짜나무잖아. 동심 게임이 뭐예요? 여기에 마인드 먼저 어린이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시면 다 모두가 아, 시끄러우니까 빨리 하라고. 어린이가 그런 나쁜 소리 하면 아빠한테 혼내. 옛날에 여러분 그 프로 기억나세요? MBC에서 했던 전파 견문무기로 예, 예. 아이들은 아... 제 첫 고정 예능이었죠. 우와. 경규 형님이랑 진짜. 오, 형 고정 에이스 다 에이스 제일 프로인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 인정받는 프로는 여기 없어요. 싫어해요. 먹던 걸 떠주니까요. 아~ 전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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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애들 눈으로 본 거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행동이에요? 아니면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행동이에요, 책을 봐요? 명사예요? 행동일 경우도 있고 명사일 경우도 있어요.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예시니까. 네. 정답은 노래방이에요. 아. 야, 어렵다. 아... 야. 에이, 근데 그거는 약간 완전 논센스네. 얘 누군데요? 지금이랑 이게 틀리거든요. 애가 무슨 소리 한다고.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아 지금 너무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야. 아니 근데 앉아서 부를 수 있어. 왜 혼자 그렇게 협조적이고 자다 일어났다고 네?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요. 오늘 자다 일어난 줄 알았다. 자. 여러분 충분히 상의하세요. 문제 나갑니다.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힌트 드립니다. 어떤 행동입니다. 행동이요? 만세. 그게 힌트라고요? 만세.
만세! 피를 줄이라고도 하거든. 엄마가 데리고 갔을 때. 야, 느낌적으로 만세 아니니? 목욕탕을 가면요? 목욕을 가면? 아이들 팔 드세요 뭐 이렇게 안 해. 만세 그냥 이거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처음 만들어진 룰이야. 전화 찬스 한번 하면 안 돼요? 질문 하나만 다시 한번 내리고 좀 하세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만세라는 말을 다수서에서 만세 하죠. 하긴 한데. 그럼 아니면 경호조가 뭐 있을까? 아니면 아니면 흥 말고 흥해 흥은 목욕하고는 너무 목욕은 그러니까, 만세고 그러니까 세수는 흥인데 없어 아니, 전화 찬스 한 번만 사 근데 너무 혹시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 혹시나 혹시 모르니까 또 뭐 새로운 모르는 게 나을 수 뭐 다섯 살 친구 있나? 아니 엄마한테 알려 지금 애들 딱 유치원 간 시간 아이가 아들 어린이집이나 월요일이라서 형 만세 하자 만세 만세 외치고 엄마랑 목욕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보통 만세를 주고 이게 뭐 뭔지 알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이 나오는 그런 거 아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네 맞아 어, 답을 보여주고 만세를 주고 설명을 해라 이게 그 나이 때 애들은 뭐 대한독립 만세 뭐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거를 안 할 거 안 할 거잖아 그렇지 갑자기 애들한테 뭐 흥해 맞아 흥을 설명해봐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모른도 아 근데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만세 말고 나 엄마랑 먹고 갔는데 애가 얘기할 게 없어 네. 이게 너무 질질 끌어봐야 그래, 또 딴 데로 그래. 새 갑시다 가시죠. 그래 이렇게 안 하면 또 열심히 만세로 갑시다 형님 아니 우리가 촬영하는 게 더 재밌지 뭐 네 하여튼 충분한 시간 드려 예 만세 아 가자 이거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마음이 조정하게 그리고 만약에 틀리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좀 마음 추스리 회복할 시간은 좀 있어야죠. 옛날 없어요. 옛날 형들이 그랬어. 헷갈릴 때는 맨 처음 생각을 믿어라. 오케이. 자 가자. 손 잡고 이제 이거 칠순 오면 와승 되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신서유기 기분이 왜 이상한데? 어 미쳐버렸다. 자 유기 신서유기 마지막 일곱 번째 칠성구 동심으로 돌아간 우리의 결론은 하나 둘 셋 만세! 한 번 더 고민을 안 할게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래도 혹시 고민 아 그냥 이거 할 거예요. 5초의 시간을 제가 아 이거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만세! 만세 삼창 해야 되나? 진짜?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아 장난하지 마. 아 장난하지 마. 선생님 하나 없어졌어요. 선생님 하나 없어졌어요. 이거 봐 없어졌어. 없어졌어. 됐대. 수근이 형 찾았어. 지금까지 갔어. 와 진짜 만세야 대박이야. 오늘 들어줘라 영신 나왔어 아 장난하지 마 정답 와 이거 정신 빠져
거지. 이제 뭐 용인에 가려고 했었어요. 용인에 가서. 아니 근데 왜 시즌 8 일정을 먼저 얘기해 줘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가라해도 못 가겠다고. 네. 예전에는 가라해도 안 갔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어. 그때 규현이 사건 때도 너무 착했어요 우리가. 금방 좀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거기서 주는 신뢰가 있는 거니까. 아, 약속이라는 신뢰. 맞아. 그지? 그러면 진짜 형 쿨하게 이렇게 하자.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밤에 뭐 좀 하자 뭐 부탁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요즘 세상에. 오늘 그냥 녹화는 여기서 끊고요. 그래 각자 소원이나 좀 생각하고 계시다가 드시고 나서 소원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전동 리클라이너 의자 말씀드렸는데 예, 그 전동으로 자동으로 예. 사방 100만 원 상품권. 100만 원어치 그 약간 캠핑 도구 이런 세트 있잖아요. 매 시즌 때 고정 소원이에요. 칩홀도 있죠, 접히는 거 이렇게. 어, 그래? 그래 또 많이 안 나와 가지고. 안 나와서 신형 노트북보다 더 비싼 거래. 호동이 갔던 통기타. 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통기타. 통기타 통과. 아 깨우라게 끝 해주세요 감독님.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를 내봐. 진정? 다시 끝내야지. 아 나 나도 할 게 없는데. 사진 한 대 찍을까? 어, 저, 진짜 표정들이 이상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여주가 됐든 뭐라도 해야지. 어? 수근이 형 찍는 거 아니야? 수근이 형. 아, 나 이거 또 좀 잘한 차야 되나? 오오오오! 갔다. 형 핸드폰 여기로. 야, 이거 해주세요. 네, 소문데 형 핸드폰 여기로. 네, 휴문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벤츠께. 내 핸드폰 바로 여기로 줘야겠는데요? 야, 난 이거 안 하는데 누가 왜 시골이 쳐? 뭐여? 이거. 솔직히 말해, 그럼. 아, 제대로 깨. 아, 렌즈 날라갔는데? 저 어, 아니야, 그 위에 깨진 거야. 렌즈가 아니라. 사진 봐봐, 사진 넣어. 렌즈가 아니라 케이스. 사진 봐봐. 렌즈. 이게 가라. 무슨 느낌이야? 스웨기를. 아니.